개를 만져줄 때도 옥시토신이 나온대요.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한테 남편 좀 많이 쓰다듬어 주셔라. 그냥 유기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쓰다듬어 주셔라.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. 결국 공황장애가 오실 거예요. 그리고 남편도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. 테스트 해보세요. 여보 사랑해요 해보세요.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. 서양 속담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,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, 남편에게는 인정을 주래요. 뭘 주라고요? 인정, 인정. 이런 거 모르면 여보 승진했어 했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지금. 내 성격 알잖아 자기야. 나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.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.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잘 돼. 알았어? 아니 이거 근데 이제 남자도 잘하고 여자도 잘해야죠. 이게 뭐 누가 일방적으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내 거 그래서 한번 해보자. 말을 조금만 예쁘게. 그럼 예쁜 말이라는 게 뭐냐.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뭐 여보 나 옷이 없자염. 뭐 이런 거. 자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는요. 추임새를 되게 적절하게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예쁜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예쁜 말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해서 인정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. 뭐가 예쁜 말이라고요? 인정해주는 거. 이렇게 뭔가 사람이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인간은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데요. 언제 행복하나 봤더니 내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남이 나보다 더 기뻐해줄 때래요. 그때 기쁘대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보 나 승진했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? 예? 잘했다? 잘했다는 개 훈련할 때 하는 말이요. 갖고 와! 잘했어! 아주 잘하네. 먹어라 개껌. 여러분 잘했다는 칭찬 아니고 평가래요. 이건 칭찬이 아니래요. 예? 축하해. 또요. 수고했어? 수고했어는 사장이 부장한테 하는 말이요. 수고했어 박 부장. 항상 지켜보고 있어. 안 보는 게 아니야 사장은. 수고했어 고생했어는 돈 주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한테 하는 수직적 단어래요. 잘 됐어. 잘 됐다. 예? 잘 됐다. 잘 됐다. 말투 그런 식으로요? 자기야 나 이번에 대상 받았어. 잘 됐다.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. 잘 됐어. 아니야. 잘 됐다. 잘 됐다. 잘 됐다. 잘 됐다. 그렇죠. 노래도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축하되는 거냐면 내가 놀라줘야지 저 사람이 축하받는데요. 놀라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세상을 살리는 이쁜 말이요. 남자나 여자나. 나 이번에 승진했어. 어머 대박. 뭐라고요? 두 번째 예쁜 말 하나만 주변 사람한테 치시면 엄청 관계 좋아질 거예요. 전 이 말을 너무 소개하고 싶었어요. 나도 좋은데 자기는 엄청 좋겠네. 간단하죠?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. 뭐라고요? 그러면은 이제 아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기쁨에 내 주변 사람이 기뻐하는구나. 엄청난 마음의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